분류했으나 부상자 5, 사망자 2 발생했습니다. 3소대 진입조 퇴출해. 부상자 이송해서 본대로 합류한다. 그래, 안 갑니다. 야, UDT 짐 싸! 복귀한다. 지금 뭐 하는 거야? UDT 말고 복귀할 대원들 나와. 내 항명에 대한 책임은 돌아가서 내가 져. 근데 김영우 중사, 지금 네 항명은 어떻게 책임질 거지? 쏘십시오. 어차피 이대로 가다간 상사님 독단에 다 죽을 겁니다. 쏘십시오. 부상자 UDT 김영호 중사와 복귀한다. 가자. 무슨 일이야? 전부 안전캠프로 가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전역 가랍니다. 금일 12시부로 소대 전원 전역입니다. 한준영님이 직접 만드신 부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까마귀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청소를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나 포기하는 겁니까? 이나나, 너 타령해라. 조국이 언제 알아주길 했어? 다른 애들 몇 데리고 무기랑 식량 챙겨서 떠나. 대체 뭘 숨기고 계신 겁니까? 여기 베이스캠프로 삼는다. 어디서 뭐가 들어올지 몰라. 위에 모두 줄을 봉쇄해. 알겠습니다. 긴장 풀지 마. 오늘 작전 지역 미확인 구역이다. 그동안의 출장이랑 달라.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알았어. 예. 예. 5분 후에 출발한다. 준비. 진짜 위험하긴 해요. 새로 수색한답시고 당신들끼리 한몫 챙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 갖고 가요. 밖에 가면 안 돼. 진짜로 나가도 돼요.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예, 나가고 싶더라. 그래, 잘해봐요. 예? 왜요? 아, 출장인데 수호대가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 당연히? 아, 중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왜 당연한 거야? 자신 있으면 나가서 알아서들 살아봐. 그동안에 누리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 금방 알게 될 테니까. 가라고. 미확인 구역에 진입했다. 지금부터 수색 포인트를 이용한다. 전대원 각자 위치에서 사주 경계.
작전적 도착. 정찰 개시. 수색 개시. 발명대로 최용석 가서 찾으러 가겠습니다. 용석이가 그걸 원할까? 용석이가 스스로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확신할 수가 없지. 그래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용석이 찾아오겠습니다. 못해. 장사님. 용석이 하나 때문에 전부를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 증상자 하나 때문에 그 난리 치시더니 이제는 부활을 버리시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아니,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야. 상사님께 수호대는 뭡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밖으로 나가는 애들입니다. 수호대 명예니 신념이니 그딴 게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가지 말라는 거야. 난 네 무모함으로 전우를 몇이나 잃어봤지. 김영호 중사, 난 네가 나와는 다르길 바란다.